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 이제 유튜브에 이제 지원님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제 첫 번째 댓글이 뭐냐면, 팀노바 이제 졸업생 이제 근황에 대한 어떤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 언급되는 분중한 분이 저희 회사에 다녔던 분인 듯요 하는데, 지금은 프리로만 뛰셔서 제대로 뵌 적은 없지만 현업에서 팀노바 졸업생분을 만날 수 있다니 저 매우 재밌습니다. 팀노바 최근 졸업생도 분도 지원하셔서 이력서를 제가 보게 된 적이 있는데 역시 제가 평가할 깜냥이 안 됩니다. 제가 요즘 이사님한테 하는 말이 팀노바 미친 거냐 괴물 양성소라고 그러면 이사님도 알고 있다고 라고 말씀을 하신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래요. 실제로 이렇게 진짜 막한 그러니까 평타 이상 치는 졸업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부족하다 하는 친구도 웬만한 개발은 시키면 다 하고요, 졸업생들은. 근데 그걸 상관없이 이제 좀 괜찮다 하는 친구들은 너도 나도 데려가려고 엄청 경쟁이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스타트업에 특화시켰다고 하면 아 진짜 대기업 못 보내니까 저런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 대기업들 처음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전형에 쓰는 시간이 좀 아까운 거죠. 그 시간 동안 오히려 스타트업에 특화시켜서 비슷한 연봉 받고 가서 나중에 이직을 한 사례가 이제 생길 거라고 옛날에 얘기했는데 네카라쿠베 당초 이제 졸업생들 많이 갔죠. 그러니까 경력이 쌓고 가면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그리고 더 좋은 일에 경력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우대를 하고요. 그리고 신입들은 애초에 너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신입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대기업들도 좀더 가혹해요. 그럴 수밖에 없고 나 같아도 아직 경력이 없는 친구들한테 좀 불안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그런 시점에 남들 경쟁률만 되게 높은 신입으로 지원하기보단 그 작은 스타트업에서 정말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거든. 내가 잘하기만 하면. 그리고 스타트업의 장점이 나중에 창업을 배울 수도 있거든요. 대기업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개발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고, 실제로 개발자는, 실력 있는 개발자는 결국엔 나중에 창업시장 스타트업으로 몰리게 돼 있거든. 그 모든 스타트업이 허접한 개발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잘 쓰시는 그런 대기업들도 처음엔 다 스타트업이었고 그때 그 팀을 이끄는 그런 되게 뛰어난 개발자들이 다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CTO 되고 이제 그 회사가 커 나가면서 더 성장하고 이러는 거라서 사실은 초기 기업을 무시하는 건 되게 멍청한 행동이에요. 모르니까 이제 모르니까. 지금 메이저로 가는 회사들 다 스타트업이었는데 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스타트업 씬에 되게 팀노바 친구들이 되게 이제 처음 시작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원님 회사에서 이제 모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실제로 여기서 언급된 중에 한분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누구 얘기하는지. 근데 다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요. 그리고 이제 위에 댓글은 뭐냐면 진짜 회사마다 돈 주는 사람들 말하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신입이 아무리 잘해봐야 신입이지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회사도 있고요. 너가 잘하면 연봉이나 직급 연차랑 무관하게 얼마든지 올려줄 수 있다는 회사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노리는 회사는 이두 번째 회사예요. 이게 강약약강이 되게 심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꼰대 회사 가도 저한테 함부로 말 못해요. 왜냐면 경력자들은 다 아니까 경력자들한테 경력자인데 좀 나름대로 이제 좀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또 그렇게 막 꼰대 회사가 세게 안 나와요. 진짜 많은 꼰대 회사들이랑 막 프리랜서로 일을 많이 해봤는데 진짜 별로 그렇게 세게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신입들한테는 유난히 세게 나오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괜찮은 신입들을 싸게 쓰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순진하면은 뭐갈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 팀노바가 지금 어떻게 신입이 연봉 7천을 받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너가 잘하면 연봉이나 직급 연차랑 무관하게 얼마든지 올려줄 수 있다는 회사가 많다. 이 얘기가 그 정답인 거예요. 그 실제로 정말 제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해봐도 많이 많이 느껴요. 그런 분들을. 왜냐면 진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연차가 몇년안 돼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신입들 중에도 정말 얘는 말도 안 되는 신입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IT 업계에서는 은연중에 많이 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냥 그런 거야. 대표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야. 내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거를 네가 만들어줄 수 있고 그게 충분히 큰 문제가 안 생기게끔 운영만 하는데 지장 없게끔 개발을 해줄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큰 돈을 주더라도 큰 돈을 지불하더라도 이렇게 잘 할 의향이 있다. 왜냐면 사실 뭐 그렇잖아요. 쿠팡 같은 앱이나 그런 인지도를 만들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사실은 쿠팡이 한 7, 8년 전만 해도 없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를 받고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잖아요. 유통업을 그 개발자가 그 야무진 개발자 한 명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보여주는 그 파급 효과, 특히나 초기 기업에 어느 정도 제품이 나오고 그게 시장이 좀 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 투자를 받을 때 뭐 받는 규모가 점점 커지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같이 가줄 개발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럴 때는 충분히 뭐 몇천만 원이든 최근에 간 이제 7천만 원 이상으로 받고 간 그런 그 팀노바 졸업생들처럼 그 대표님들도 능력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보통 아니에요. 그 두 분 다 한쪽은 이미 굉장히 메이저 그런 병원 쪽에 CTO고 걔가 그래도 돈 엄청 많고 그 회사는 그 돈 엄청 많은 회사고 병원 체인이니까 그 친구 말고 이제 이번에 간 친구도 대표님이 능력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정말 투자도 잘 받다 오는데 그렇게 투자 받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정말 요즘 스타트업 투자 진짜 안 하거든. 왜냐면은 이게 투자 시장이 지금 조금 얼어붙었어요.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이슈들이 터지면서 진짜 알짜 아니면 투자 안 하거든.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누가 이제 그 돈을 그렇게 잘 끌어오고 하는 건 그만큼 똑똑하신 분이거든. 그런 분들한테 그런 센스도 배우고 같이 내가 기술력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같이 가고 이런 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 생각을 잘 못하는 사람들 많아 보면. 그러니까 안 해봐서 그래요. 주변에 대기업만 가면은 막 사람들이 되게 막 박수 쳐주니까. 근데 진짜 막 스타트업 씬에서 날라다니는 사람들은 대기업 못 다녀서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대기업 다니다가 나왔거나 아니면은 대기업을 갈까 아니면 그 창업을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작은 기업에서 되게 정말 좋은 조건을 일하거나. 작은 기업이라고 해도 저 옛날에 다녔던 뭐 그 회사 같은 데도 막 매출이 막 200억 300억 이래요. 그런 회사들은 작다고 해도 물론 이제 정말 엄청 큰 기업에 비해서 매출이 작지만 그 200억 300억 나는 회사에서 좋은 직급 있으면 되게 괜찮지. 겁나 괜찮지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걸 그런 생각 잘 못하더라고 사람들이. 아무튼 근데 회사가 유명하다던가 규모가 크다던가는 관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름 많은데 처리해줄 개발자가 없으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든 데려오는 듯 그런 그림을 좀 요새 봅니다. 네, 실제로 필드에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지원님은. 근데 진짜 저도 진짜 많이 느껴요 그런 걸. 진짜 그러니까 느낄 수밖에 없지. 나는 현장에 직접 개발자를 공급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잘하면 알아서 모셔가요. 그리고 되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고요. 돈으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IT 업계에서 이런 사고가 발달해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 한국인 특유의 그 약간 감정으로 어떻게든 꼬치꼬치 막 그렇게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막 괴롭히려고 막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트집 잡고 이런 사고는 절대 개발자 씬에서는 별로 이렇게 추천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발자스럽게 지금까지 교육을 한 거예요, 그냥. 교육하고 결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실수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이 교육을 받는 친구들은 그런 사고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노프팀장, 쟤 막 성격 안 좋아, 성격 안 좋은 건 인정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막 카더라, 막 왠지 안 좋은 얘기 많으니까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개발자는 팩트로 딱 조져야 돼요. 딱 공부 딱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딱 결과를 딱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해온 방식이고 제 삶의 태도고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요리 저는 그래요. 제가 요리사였어도 요리는 맛과 그 맛을 느끼는 고객의 느끼는 감정 이런 부분에 집중하지 막 고객한테 엄청나게 맛없고 막 그런데 막 이렇게 좋은 서비스만 제공해서 막 승부하고 싶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 좋은 서비스만을 원하는 뭐 고객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난 조금 그 맛에 집중하고 싶은 사람인 거지. 이거는 이제 취향이죠. 그 셰프만의 취향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
애초에 제가 여기 만들 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시작을 한 거기도 하고,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날수록 졸업생들이 점점 훌륭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별로 걱정은 없는데,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실제 필드의 상황이에요. 필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좀 많이 공감을 해주시면 좀더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스타트업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가시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또 재밌고 되게 나름대로 되게 가치 있는 그런 거니까, 너무 이제 스타트업 기피하지 마시고 꼰대 회사만 잘 피해서, 딱 봐도 꼰대 회사는 면접만 봐도 권위적이고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만 잘 피해서 좋은 조건으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